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자 여기 뒤에 드넓은 저수지에서 바로 수소곤충을 잡을 건데요. 혼자 온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깨비깨비 짜잔 도깨비님이랑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우리 아시죠 여러분들? 오늘은 사이좋게 대결구도가 아니라 사이좋게 채집을 하고 즐기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가시죠. 자 우선은 여기 생태를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이 수추돌이 이렇게 위로 쭉쭉 나와 있잖아요. 이게 아래까지 뻗어 있어요. 수소곤충들이 이제 은신처가 되고 산란하는 장소가 되고 이제 거기서 보통 사냥 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추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변두리 가장으로 다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최고의 환경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깨비님도 진짜 열심히 채집을 하고 계신데 저도 한번 좀 잡아볼게요. 와 이게 자세히 보면 황소개구리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으악 이야. 지금 실점자리 수채들만 많이 잡혔어요. 잠깐만요. 자, 변두리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 이쪽엔 잠자리 수채가 많구나. 우와. 저 물자라가 몇 마리 있는 것 같아요. 오, 개아제비 또 있다, 개아제비. 개아제비 또 있고. 와. 영상 스틸. 한 마리. 두 마리. 와. 여기 잠자리 유충도 있다. 잠자리 유충 조그만 것도 있어요. 없고요. 깨비님이 영상 찍느라 열심히 잡고 계십니다. 자, 이런 데 한번. 우와, 자. 왜 나는 안 잡히지? 아까 처음에 잡힌 거 말고는 안 잡혀요. 이야. 오, 여기 물땡땡이 잡혔다. 야, 물땡땡이 안녕. 물땡땡이가, 오, 진짜 귀엽다. 물자라, 여기 그쵸? 있는데, 물자라가? 저는 여기 물땡땡이, 새로운 거. 예? 물땡땡이. 물땡땡이, 이야, 신기하네. 예, 네. 작아요, 근데. 엄청 많네, 진짜. 진짜 여기 채집기는 오늘 잘 고른 것 같아요. 우와 얘네. 제 잠자리 수채 먹고 있다. 안돼. 야야. 뭐야 이거. 어? 뭐지? 뭐야 이거 되게 물컹물컹한 무엇인가 있는데 이거 뭐야? 해삼같이 생겼네. 오 뭔가 알인가 달팽이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떤 동글동글한 거 안에 젤리처럼 들어있어요. 오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우와 물자라 나왔다. 물자라 하나 나왔어요. 지금 장구애비가 안 나오고 물자라랑 개아제비랑 여기 잠자리 수채 이런 친구들은 좀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야 안녕.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송사리 같은 게 잡혔어요. 그리고 달팽이까지. 달팽이도 챙겨가야지. 여기 물자라 여기 있는데? 여기 왜 숨어있니? 일로 와. 가자. 이거 집으로 가자. 야, 일로 들어가. 옳지. 아이고 말줄 잘 듣네. 우와. 우와. 이게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물검인데 두 종류가 있거든요? 오 뭐야. 와 진짜 물자라 천국이구나. 어디 갔어? 나 분명 세 마리 잡았는데 두 마리 사라졌어. 두 마리 여기 있어요. 응? 여기. 어디 갔어 일로. 아니 제가 옮겼어. 텔레포트로 옮겼습니다. 깜짝이야. 와 물자라 진짜 많다. 친구들 보면은 여기 진짜 웬만한 친구들이 다 물자라예요. 오 여기 장구애비네. 방금 잡았어요. 아 진짜요? 우와. 와 장구애비 진짜 오랜만에 본다. 우와 근데 이게 되게 크네요. 성체인가봐요. 이야 장구애비도 나왔고 아까 좀 작지만 물땡땡이도 여기 물땡땡이도 한 마리 있죠.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좀 다른 친구들도 한 마리 나오지 않을까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구애비 헤엄쳐서 가는데 오 뭐야 뭐야 뭐야
개구리. 와. 어 깜짝이야. 아니. 개구리하고 지금. 와. 아니 장구애비 있길래. 장구애비는 잡았네 그래도. 예. 네. 야. 놀람의 연속이네. 지금 빠질 뻔하다가 장구애비를 발견해서 급하게 똘테치를 했는데 개구리까지 나타나는. 오 깜짝 놀랐네요. 야, 오, 야, 들어가 보자. 자, 이야, 아, 물자라가 계속 나오네. 친구야, 너는 이제 집으로 가라. 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알일까요? 이거 설마 연가시 알? 연가시 알인가 이거? 자, 친구야, 너는 집에 가세요. 좀 색다른 거 좀 잡아보려고 좀 여기 변두리 수로 쪽으로 한번 빠져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런 탐험하는 거 좋아하죠, 여러분들? 갑시다. 근데 조심하셔야 되고 너무 위험한 선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 야, 야, 거미 떨어진다. 야! 우와, 여기 소금쟁이 엄청 많다. 어, 이런데 잘 하면은 미꾸라지 같은 것도 있겠는데요? 자, 발 한번 담가보겠습니다. 어, 아, 별로 깊진 않네. 야야야야야, 우와! 뭐지? 어, 이거 미꾸라지 아닙니까? 뭐야, 이거? 어, 이거 미꾸라지 아니에요? 미꾸라지 새끼? 어, 왜 이렇게 많아? 어, 이 개아제비도 있고, 잠자리 수채도 있고, 아, 여기가 생물이 더 많은데? 오, 대박. 어, 이거 봐요, 이거. 어, 대박이다. 이거, 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지? 어, 여기 딱정벌레 있다. 어? 너 여기 왜 있니? 여기 물에 빠지는데? 일로 와봐. 살려줄게. 아, 야, 야, 물에 빠진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일로 와. 안 돼. 딱정벌레 구출 작전. 아, 구출. 절로 가라. 옳지. 아. 우와! 오, 잡혔다. 와, 미꾸라지다. 야. 야, 여기 수로. 역시 여기 옆에가 바로 논이거든요? 야. 아, 미꾸라지 대박. 와, 되게 통통하다. 와, 여기 미꾸라지가 있구나. 아까 그 새끼가 미꾸라지 새끼였어. 아, 그런가 봐요. 아, 근데 풀어줘야지. 뭐 있나 한번 계속 봅시다. 아, 물 쪽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하네. 아, 이게 또 새끼 잡혔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작. 미꾸라지 새끼구나. 이거 귀엽다. 근데 키워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야, 이게 새끼 진짜 많구나. 아, 이 시즌에는. 어, 여기 장구애비 잡혔다. 우와. 와, 이게 뭐지, 진짜? 이 장구, 여러분들 여기 장구애비도 나왔고요. 장구애비 나왔는데 여기 지금 통이 없으니까 풀어주고. 여러분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알인 것 같아요. 알이긴 알인데 설마 이거 고모고모 열매? 장난이고요. 과일인가? 어, 이 투명해요. 여기 보면은 어, 심장처럼 뛰는 것 같기도 하고. 오, 신기하다. 이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선 물속에 있었으니까 물속에 가만히 두도록 할게요. 자, 이제 더 이상은 좀 더 신박한 개체들이 나오지는 않아요. 혹시나 몰라요. 여기 솔직히 가재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긴 크거든요. 여기가 물이 민물이긴 한데 산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긴 하지만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재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먹을 것도 많고 미꾸라지 새끼도 많고. 어? 어? 여기 내려온 김에 여기 한번 볼까요? 별로 안 깊다. 오, 대각선이야. 오. 야! 야! 자, 이 스풀 한번 더 해봅시다. 이야! 오, 잠자리 수채랑 물자라 똑같이 잡히네. 야! 어? 미꾸라지가 아닌데? 어? 이거 뭐지? 새로운 물고기 잡혔는데 망둥어 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엄청 조그매요. 우리 둘이 물속에 살아있는 거는 좀 약해요 사실 여러분들. 이름을 잘 몰라요. 자, 야, 우와, 이 또 뭐가 잡혔는데? 아, 아, 개구리 잡혔다. 여기 개구리 잡혔어요. 오,
옴개구리 아닌가? 옴개구리는 독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오, 여기. 오, 엄청 뭐야? 잡혔어. 뭐야 여기. 장구애비 두 마리가 잡혔네. 야, 그래서 개구리는 빨리 놔주죠. 와, 장구애비 두 마리. 개구리는 빨리 놔줄수록 갑시다. 자, 잘 가라. 뿅. 진짜. 와, 진짜로 여러분들 거짓말 하나도 안 포대고요. 지금 물자라 잡다가 놔준 개체들도 진짜 수십 마리가 수두룩 하거든요. 지금 장구애비는 적으니까 한번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자, 물자라 한 마리 또 잡혔네. 장구애비야. 그 드립이 약간 장구애비는 있는데 장구 어미는 없냐고 하시는데 그런 드립 치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이야, 자 여러분들 물자라 보세요. 물자라. 이야, 저 안에 보면은 한 열댓 마리가 있는데. 오, 물속에서 어떻게 진화를 했을까요? 근데 이 친구 별명이 있죠. 바다의 사막이라고 하는데 저는 바다의 목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보통 사냥해서 먹으면 머리를 이제 피침을 콕 찍어가지고 이 날카로운 침을 콕 찍어서 피를 빨아먹거든요. 액체를 빨아먹어요. 자, 물자라 같은 경우에도 수저곤충에서 약간 좀 상위 포식자라서 안에 있는 물고기나 잠자리 수체를 모조리 잡아먹는 친구들이고. 이야, 자 여러분들, 팔 뽀사질 것 같아요. 지금 약 20마리 가량 지금 수성곤충을 잡았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과천과학관에 전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소량 어느 정도 방생을 해주고 조금 챙겨갈 계획입니다. 자, 우선은 여기 장구애비랑 물자라가 진짜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아, 옆에 바로 산이 있어서 그런지. 아, 도끼 채집하고 싶은데. 도끼비님 한번 가나요? 가야죠. 그러면 공약을 걸어서 좋아요 각각 두 개, 도깨비님 영상이랑 제 영상 좋아요 3,000개씩이면 바로 가는 거 어떻습니까? 아, 좋죠. 아, 좀 추워지면. 네. 아, 좀 시원해지면. 좀 더 시원해지면? 좀 더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도깨비님 것도 꼭 한 번씩 눌러주셔야 저희가 채집을 갈 겁니다. 사실 안 찍혀도 가요.